다섯 번째 참가자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. 멀리 전라남도에서 또 왔대요. 자, 멋진 품바 정정호 품바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되신 다 지내보면 단 40도 못 살 인생.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만 산절은 그기로구나. 사후에 만반진술은 살아 시행천에 한잔 술만 못하느니라.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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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멀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.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소리 우리 문화 들어가며 배워가며 여기서 박수치고 놀다 보면 품바 선생님들께서 술 한 잔을 주신 걸라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들 하면서 흐드렁거리거나 놀아나 봅시다. 바삭 기름장수 똥꾸녀는 인질인질 밤을 장수 똥꾸녀
요구 딸랑딸랑 소금 장수 똥구들 다 같이 누가 짜라 이냐 별다고 다 빨아봤네 그러니 원래 풍바타령을 내가 잘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거 내일 내가 만약에 내가 예선 올라가면 그때 해줄게 오늘 이 좋은 날 이 여러분들 역사적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지금 봐봐요 우체통에 비어있고 농부들의 꽁땡이로 버려졌어 왜? 비가 안 오네 그래서 이 소생이 비열하고 기우지 한번 올릴게 박수 가자! 박수!
깜짝 놀랐어. 자, 정경욱 공관님이었습니다. 큰 박수 주십시오. 아, 너무 많어. 아무 이런 거요. 한 5분만 하지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